안녕하세요, 다혜연입니다. 올 봄에 이화여대에서 열린 2022년 가을 여성 컬렉션 패션쇼가 화제였죠. 디올은 원래도 정상급의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국내 패션쇼 이후로 디올의 주얼리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올의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하이주얼리는 억소리 나는 가격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함과 섬세한 디자인, 더 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디올은 풍성한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춘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난 6월 디올은 시칠리아 타우르미나 그랜드 호텔 티메오에서 하이주얼리만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죠. 하이주얼리가 온전히 빛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런웨이에서는 모델의 걸음 속도 때문에 하이주얼리를 제대로 선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올의 하이주얼리 컬렉션 두 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새로 출시한 디올 프린트 컬렉션과 디올 주얼리의 상징인 장미를 활용한 디올 로즈 컬렉션 같이 살펴볼게요. 디올 공식 홈페이지와 W코리아 보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디올 프린트 컬렉션입니다. 디올 프린트는 디올이 새롭게 출시한 하이주얼리 컬렉션으로 타우르미나에서 소개된 바로 그 컬렉션인데요. 이 컬렉션은 디올 주얼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투아르드 카스텔란이 주얼리 위에 프린트 드로잉을 구현하고 싶다는 꿈을 이룬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프와 체크, 리버티 프린트와 타이다이 같은 평면적인 프린트에 깃든 그래픽 모티브를 입체적인 3D 형태로 바꾼다는 기발한 컨셉이 담겨 있습니다. 깔끔하게 재단된 듯한 모양과 보석들로 순화진 체크, 스트라이프, 플로럴 패턴 디테일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37개의 작품들 중에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버엔딩 가랜드 넥클리스입니다. 거의 54캐럿이 되는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루비, 다양한 색상의 사파이어, 차브라이트, 파라이바, 투르말린, 레드 스피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결치는 듯한 형태의 메탈에 알록달록한 색상의 스톤들이 스트라이프와 꽃 모양 장식을 이루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디올 프린트 에메랄드 넥클리스입니다. 네버엔딩 가랜드 넥클리스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환한 빛을 더하는 11.92캐럿에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가 더해져서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빛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패브릭을 보는 듯한 메탈 넥클리스에 멀티컬러 젬스톤으로 이루어진 스트라이프와 꽃잎의 조화는 이 컬렉션의 일관된 철학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크 모티브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디자인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가 세팅된 디올 프린트 링입니다. 이 작품은 깔끔하게 재단된 듯한 반듯한 모양의 볼륨 있는 디자인이죠. 패브릭처럼 보이는 작품 말고도 이렇게 볼륨감을 살린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컬러 잼스톤을 활용한 디자인 외에도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작품들도 있습니다. 깔끔하지만 다양한 커팅으로 세팅된 다이아몬드들이 마치 돌을 던져놓은 듯한 모습을 개성 있게 보여줍니다.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빛나 심플한 화려함을 만들어냅니다. 디올은 이 컬렉션에 대해 잼스톤을 격렬하게 흩뿌린 디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조형적인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무작위적이고 그래픽적이면서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닌 잼스톤이 모여 클래식 하이주얼리 작품의 특유의 개성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올 로즈 컬렉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장미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죠. 장미는 오래전부터 디올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왔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디올의 설립자인 크리스찬 디올의 남다른 꽃사랑 때문이죠. 2021년 초에 공개한 조형적인 장미 컬렉션 로즈 디올에 이어서 디올은 또 다른 하이주얼리 컬렉션 디올 로즈를 선보였습니다. 컨셉은 플래닛 디올이었는데 하나의 행성 같은 디올의 세계에서 초현대적인 감각을 선사하는 장미가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로즈 디올과 달리 디올 로즈의 꽃은 자연 상태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올 로즈 컬렉션은 4개 테마를 통해 장미의 사실적인 모습부터 추상적인 모습까지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형태에 따라 다양한 컬러의 스톤에 따른 테마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로맨틱한 장미,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 초현대적인 장미, 추상적인 꽃들이 장미가 이 컬렉션의 대표적인 네 가지 장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맨틱한 버전의 장미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더블 반지로 구성된 세트로 중앙에 블루 미얀마 사파이어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팔찌나 목걸이를 보면 화이트 골드와 옐로우 골드는 다이아몬드를 입고 장미 줄기와 가지가 되어 화려하게 빛나고 꽃잎과 잎에는 다이아몬드, 블루, 퍼플 사파이어, 차브라이트 가넷, 에메랄드, 퍼플 가넷, 에머시스트 등을 세팅해서 매혹적인 장미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는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로 작업한 듯 조화로운 그라데이션 컬러의 장미가 특징입니다. 중앙에 벨벳 같은 콜롬비아 에메랄드를 세팅했습니다.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의 순도와 로즈 컷 다이아몬드의 입체감으로 꽃잎의 투명한 빛깔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세 번째는 초현대적 장미입니다. 레커로 마감한 장금과 로즈골드 세팅으로 강조한 오팔이 장미의 강렬한 색채를 더해줍니다. 가운데서 빛나는 오팔이 매력적이죠.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꽃띠르 장미입니다. 높이를 다양하게 세팅한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목걸이와 귀걸이에서 눈부신 광채를 연출합니다. 일부 스톤 뒷면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골드 메쉬 디테일은 비밀스러운 구조를 드러내줍니다. 오늘 디올의 하이주얼리 컬렉션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하이주얼리는 빠르게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그 가치를 음미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오랫동안 두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바탕으로 적당한 가격에 다른 컬렉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거나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다이언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진짜 꼭 구독 해주세요. 구독. 친구도 좀 한 명씩 해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